3개 정도만 하죠. 노란 공 여기. 이렇게 있는데 실전에서는 빨강 흰 공으로 빨간 공에 이쪽을 쳐서 이렇게 이렇게 놓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쳤어 이렇게. 얘 맞고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치는데 이 그림처럼 끌어치기가 차라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 얘가 오브젝트 볼 오비. 제1 목적구 오비 오비라고 쓰거든요. 오브젝트 볼이라고 해서 얘가 얘를 제1 목적구를 치면 여기까지 끄이면 이렇게 오겠죠. 회전을 주고 치면. 근데 얘가 이렇게 멀리 있어서 끌다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쿠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치면 여기서 여기 이동시키는 거는 비교적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게 하면 일로 와도 맞고 일로 와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얘가 너무 좋은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얘를 이렇게 보내는, 즉 90도로 보내는. 그러니까 빨간 공, 두 번째 빨간 공이 여기 있다. 이 빨간 공을 맞힌다 생각하면 끌어치기 공식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나누는 이 빨간 공의 조각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치는데 오른쪽 회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끌어치기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어디로 와도 다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면 얘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세워치는 방법이 있어요. 세워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끌어쳐서 여기로 보내는 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또 한 1m 떨어져 있거든요. 가면서 공이 직선으로 가질 않아요. 공이 또 휘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법을 알면 쉬운 건데 느려 느려 느리고 너무 두꺼웠어. 이게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의 회전을 주고 치잖아요. 네. 스쿼트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여기 향해서 치면 이렇게 가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를 향해서 쳐야 이렇게 가서 맞는 거예요. 이 흰 점 정도를 겨냥해서 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임팩트 속도가 빨라야 돼요. 힘든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신전 접근. 정확하지 않아요?
맨날 고민해. 어, 내가 무시는데 자꾸? 뭐가 무시지? 이제도 비슷하겠네. 자, 그런데 지금 장점을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똑같은 두께라도 지금처럼 장점을 이제 한 5시 방향 3팁으로 두껍게 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장점을 내려서 너무 이렇게 그 라운드를 그리게 끌어치면 이리로 오기가 힘드니까 직선의 형태를 가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끌리긴 끌리는데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옆으로 밋밋하게 끌려면 장점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4시 반 2팁 정도? 대신에 두께를 두껍게 치는 거죠. 4시 반 2팁으로 빠른 속도로 5시 방향 3팁이 아니라 4시 반 방향 2팁 정도로 두껍게 치면서 이상하다. 치는 순간에 안쪽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 순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두려운 거예요. 빅사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치는 순간에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치는 순간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치니까 두껍게 맞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잡고 이 신선은 신공의 중심이 지나가는 선이거든요. 내가 요만큼의 회전을 줬잖아요. 스쿼트가 일어날 것이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치면 딱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서 여기를 겨냥해서 치면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딱 이렇게 가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껍게 맞는다는 건 내가 처음에 겨냥하는 건 이렇게 겨냥했다가 막상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죠. 딱 맞네. 그게 딱 맞네. 아 그럼 연습 좀 해야지 다시. 연습 좀 해야지 다시. 그래서 신공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습할 때 이렇게 점을 딱 대놓고 신공만 보고 쳤어요. 신공만. 빨간 공 보는 게 아니라 내 신공의 끝까지 딱 이 여기. 아니 누가 혼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 치고? 이건 당구가 그런 면이 있어요. 칠 때는 이렇게 쳐야지 하면서도 자꾸 엉뚱하게 치는 면이 있어요. 이번엔 조금 이로 왔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를 끝까지 반듯하게 찔러 넣는 게 그만큼 버릇을 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1번부터 연습을 같이 한번 해요. 땀나. 땀나.